영하 5도거든 얘. 보시다. 제가 뭔 너 영하 11도. 어제 밤에 1도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어. 근데 진짜 조선족 자체적 연변 자체가 진짜 큰 것 같다. 한 시간을 와도 다 한글 다 있고. 아, 여 맞네. 어? 누가 봐도 북한이다. 지금 여기에는 이제 부만강 앞에 북한을 또 볼 수 있다고 해서 여기로 왔습니다. 이게 두만 광장이라고. 두만 광장. 두만강 광장. 아 맞네. 두만강 광장 맞아? 두만강 광장 맞네. 눈깔 때려버리기 전에 똑바로 바로 누기 맞아? 오, 핸즈 커피. 야. 와, 눈부시다. 그 앞에 뭐라? 그 앞에 뭐니? 오, 썰레타나. 리슨. 아이슬링크네. 저 사람 북한이라고? 어, 사진으로 봤던데 맞다. 여기서 원래 배 타고. 아, 이거 철책이 이런 거네. 와, 이게 두만강. 이게 두만강이네. 뭐가. 아, 맞네. 그 저거 북한인 거네. 와, 아따, 진짜 가깝다 생각보다. 이 두만강이 엄청 얇고 폭도 좁대. 그러니까는 진짜 많이 넘어오는 거지. 생각보다 수심이랑 이런 게 엄청 낮다고. 아, 그래. 일로 넘어온다고. 그치, 북한 사람들. 그치. 일로 탈북. 두만강 푸. 일로 탈북을 많이 한다 이거. 중조 변경. 이거 난리다. 러시아. 아, 그 말이고. 러시아. 러시아. 와, 이 철책이 이를 이제 못 나가는 거네. 근데 이제 여름에는 여기 이거 배 타고 갈 수가 이제 여기 댕길 수 있어. 여행객들이 배 타고 그냥 덜 수 있는데 지금은 뭐 안 되는 거지. 저 북한에 뭐 지나가는 저거? 너무 멋진데요, 그죠? 그죠? 네. 저 설명 들었습니까? 아니야. 왜 저 산이 나무가 고쪽이하고 비교가 되지 않고? 여기 그러니까 민둥산인데 왜 그랬대? 저기는 나무가 있잖아요. 네. 아, 저기 나무가 있고. 여기는 왜 나무가 없느냐? 위에서 사람이 탁 올라서서 탈북자를 빨리 발견하기 위해서. 아, 아 진짜요? 네. 오늘 한 가게 줬다. 뭐님 아, 탈북 뭐라고? 탈북자가 오는 걸 빨리 보기 위해서 나무를 다 잘랐다? 와. 그러니까 식별을 잘하기 위해서 나무를 다 밀어놨네. 여기는 지금 민둥산이거든요, 진짜. 아, 일부러 민 거네. 진짜. 북한은 보여주기 식으로 그래. 보여주는 거죠.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아, 이 앞에 이게. 국경선에 있는 모든 마을들은 집 자체가 정돈 딱딱 돼 있고 전부 다 집 깔끔하게 딱 지났어요, 거기가. 예, 중국하고 국경 지대다 보니까 집을 무척 깨끗하게 지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도무실한 자체는 도시 규모가 작고 고층들도 적다 보니까 여기가 나무가 많지 않거든요, 국경 지대 맞은편에. 근데 압록강 거기는 신의주고 맞은편 단동. 근데 단동이라는 도시는 고층 건물들도 많고 딱 보면 잘 사는 도시, 발전한 도시는 보이거든요. 그런 문제를 인해 가지고 그쪽은 강 주변에 나무를 촘촘히 심어놨어요. 잘 안 보이게. 중국 쪽. 우리 배낭여행 왔습니다. 배낭 없네? 배낭 여 숙소에 놔두고. 배낭 없네. 창원에서 왔다니까 반갑네. 네네. 예. 던지시려고요? 그거 던지시려고요? 저기 나한테 던지려고 하는데. 중국. 북한. 중조 변경이 뭔 뜻이지? 중국하고 조선인민공화국하고 이제 이어서 변경된다고. 아, 그런 거가? 지금 카메라 제가 이게 렌즈가 광각이라 가지고 되게 멀리 보이는데 실제로는 안 그렇습니다. 진짜 훨씬 더 잘 보입니다. 동호회인가? 그런 거 같다. 어르신들이네. 아, 근데 스케이트 어디 있는데? 렌탈도 안 되나? 자기 거예요. 이거 빌려와야 돼요? 예. 어디서요? 저기서 노래 띄우는데 이거 안에 들어가요. 아, 빌린 데 있어요? 20원입니다. 예, 한 번 타는 아, 맞아요. 한 번 탄데 20원? 예. 20원 주고 빌리면 무제한이에요? 아, 무제한 아니고 한 시간 남짓이 탈 수 있어요. 한 시간 남짓?
근데 그렇게 엄하게 엄하게 안 하고 관리할 수 없어요. 아. 와, 난 이거 다 타올래? 일곱 살 때인가 타보 안 타봤는데. 울지 말고. 왜 니 타보고 싶나? 어? 타보고 싶나? 타보고 싶으면 타라. 니는? 나 별로. 한국에서 오셨어요? 예. 네. 저는 지금 나의 욕심인데 3년 차돼서 왔는데 이 잘못 타야 그래도 일 없어요. 일 없어요? 일 없습니다. 아주머니 잘 타세요? 잘 못 타요. 와. 아이 그때 타보고 처음이니까 이렇게 말 들어서 처음이니까. 재밌어요? 네, 좋아요. 기분이 좀. 예, 기분이 좋아요. 타고 나면 기분이 참 좋아요. 근데 여기 오시는 분들 수준급으로 잘 타네요. 예, 저분들은 다 개그 젊어서 운동원들이었거든요. 운동원들이었다. 네. 어르신들이. 어, 아, 자세부터 봐. 지금 저분들 다 연세가 60이 넘은 분들이야. 아, 저희가 진짜 아쉬웠던 게 여기가 아마 북한산 상품들을 파는 곳 같거든요. 도문에서만 파는 북한 물건이 많다던데 구경 못하고 온 게 진짜 많이 후회됩니다. 아, 250이에요? 다들 파요. 250? 하려고요? 네. 그러면 일단 하나만 빌려볼까? 하나만? 어. 니도 안 탄다며, 그만. 20원이면은... 아, 4천 좀 안 되네. 네. 안녕. 안녕하세요. 우리.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삼촌들이요. 어디 사시는 거예요? 우리 도문. 도문에. 네. 아. 괜찮나 사이즈? 약간 커갖고 니도 좀 신을만 할 수도 있겠네. 탈만하지 않을까? 봐봐라. 출격해봐라. 가오라 가오라. 가봐라 가봐라. 야, 잘 탄다며. 제가 원래 스케이트는 좀 타거든요. 어떻습니까? 어, 이제 몸이 오케이 오케이. 자, 파악을 했어요. 아니, 신발이 큽니다. 신발이 커가지고. 너 변명하고 있었나? 아, 신발이 이게. 신발이 커. 그냥 타봐라. 이유는 말이야. 부드러워서 못 타봐라. 그 아주머니. 예. 그 조선족 분들은. 예. 여기서 보통 한국말, 조선말 써요? 조선말 한다. 중국말 안 써요? 아, 중국말도 한다. 보통 뭐가 더 편해요? 아니, 조선사람과 조선말하고 한족사람과 한족말하고. 아, 조선말도 하네. 하지요. 왜 안 해요? 한국사람 만나서 그래, 한족말 하고. 한국사람 만나면 한국말 이랬어요, 저랬어요. 근데 보통 가족들이 있을 때는. 아, 가족들이 있을 때는. 편하게 쓰는 말이 뭐예요? 조선말 하지. 조선말. 네. 조선말 한다니까. 간다. 아, 웃기려고 하지 마라. 간다. 아니, 흉내를 내지 말고. 가네, 거긴 가네. 한 바퀴 돌아볼게. 아, 힘들어. 스무스하게 타면 돼. 스무스하게 타면 되는 것 같아. 후아, 아, 발목아. 후아, 아.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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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아이씨 엎어치기 하는 사람 또. 야. 몇 표 쳐? 저 앞에 지금 대교 가는데 여기 갈 수 있는 건가? 물표를 판다는 건데 여기. 저기 대교로 갈 수 있는 몇 표를 판다는 것 같은데 몇 표 쳐? 아 여기 있네, 몇 표 서 있네. 아 한국어 뭐가요? 한국어는 또 보시오. 아 외국인 다 안 돼요. 한국 이거 일본 이거 다 안 돼요. 아 중국 사람만 돼요. 네 중국 사람. 아 그래요. 대교인데 왜? 이제 요 북한이랑 나는 연결된 다리니까 여기가 저 다리가. 봐봐, 내가 딱 그 경계선 보면 좋은데. 그 아니 내가 근데 어디 그 블로그 보니까 지금 잘 보이는데 이따대. 그걸로 한번 가보자. 어딘데 여기? 일단은 뭐 여긴 길이 없으니까 저로 나가가지고. 마음이 진정이 아직도 안 되고 숙소 들어왔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지금 좀 조기 복귀를 했고 예. 바로 잠시했습니다. 별일 없을 줄 알았는데 와 강제로 추방까지 당했네요. 추방이라고 하나 해야 되는 게 맞나? 맞지.